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뉴욕 시장 또 글로벌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반등세를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땐 좀 반등세를 보여줬는데 뭐 여전히 시장을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헝다그룹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부채 한도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뭐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옵니다. 네, 사실 지금 미국 증시,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 보시면은 전부터 고점에서 이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네. 거기서 딱 이제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3대 지수가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마지막 장, 정확히 토요일 새벽에는 이 혼조세로 지금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헝다그룹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시장이 그래도 체력이 있어서 받쳐줬다는 것은 반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헝다 악재하고 그다음에 연방정부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한 이것들이 결국은 아직 시장에 대해서 강하게 하방 압력을 자꾸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일단 그리고 또 하나 지켜봐야 될 게 이제 국제 유가인데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WTI 같은 경우 $73대, 그다음에 브렌트 유가 $77대를 이제 넘었습니다. 네. 배럴당 거래량이.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박스권을 일단 약간 오버슈트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수요는 그대로인 상태니까 자꾸 이제 유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존에 있던 원체 엄청나게 많이 풀려있던 재고량들이 아직은 소진이 조금 덜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나마 박스권을 지금 좀 유지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당분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박스권의 상단에 왔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은 조정을 받고 하락할 가능성은 지금 이제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 증시에서 지금 현재 정부의 부분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0월 달 들어가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그 미 하원에서 어떻게든 이 부채 한도를 상한을 올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강한 그 자금의 고갈 문제는 좀 심각하거든요, 사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미 재무부가 사실 이제 10월 중순쯤 해가지고 자금 고갈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주말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 우리가 가능하면 이번 주 내에 무조건 두 개 다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부양안에 대한 표결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는 지금 이게 네. 조금 지나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더라고요. 공화당은 여전히 이제 그걸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잘못하면 일단 10월 중순경에 자금 고갈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재무부 내에서 집행부에서 이미 거기에 대해 이 메모랜덤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된다, 언제까지 된다, 이게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자금 고갈까지 며칠 남았습니다라는 경고사안이 자꾸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로 말미암아서 자칫해서 만약에 셧다운을 하게 되면 또다시 네. 이제 한번 미국이 잠시 디폴트하고 그다음에 신용 강등 잠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의 미국의 신용이 한번 AAA에서 한번 떨어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역시 한번 또 일어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거는 미국 국채는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4%대 중반까지 올라왔네요. 네. 지금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현재 그 국채 가격은 자꾸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지금 위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금리 인상에 따라서 더 이제 금리가 좋은 걸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이제 보이려고 거기에 맞추기 해가지고 일단 자금을 어느 정도 현금을 이제 비축하는 채권 쪽의 움직임도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버티고는 있는 상황인데 여기저기서 이제 약간 불안하다라는 그런 언급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자, 이제 중국 헝다그룹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난 23일에 달러 부채를 좀 상환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안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뭐 헝다그룹 쪽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번 주에 계속 부담 주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그 중국 내에 위안화 채권이 밀리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 뭐냐 외환 채권이 이렇게 밀렸다 그 이자가 밀리면은 요거는 조금 많이 불안감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해가지고 이자가 도래하는 게 지금 자꾸 오기 때문에 그쵸.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1차 부도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이제 이자를 미지급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중국 당국에서 또 사인이 나오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시장은 불안함을 일단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이 악재에도 이 다른 여기 관련해서 별도의 그 구제 금융을 따로 지칭하지 않을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이번 주에는 상당히 좀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실제로 디폴트 파산과 관련된 이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좀 영향이 있겠죠. 네, 일단 우리 시장에도 당연히 이제 이게 영향을 좀 주게 되는데 현재 이 부분은 우리가 관련된 그 건설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사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생산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확률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뭐 헝다그룹과 관련된 이 불안감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 지금 변동성이나 충돌이 좀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영향 살펴봐야 되겠고.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이슈인데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그 자국이 이기주의, 정확히 얘기하면 자국주의로 일단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또 자꾸 이제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 증시를 이끄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 두 개의 대형 반도체주가 조금 좀 지수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좀 주목을 하시고 그 대신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별도로 순환매가 돌아오는 것이 일단 백신 관련주 그다음에 수소대 관련된 주로 또 해서 순환매가 일단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저는 딱 보이기 때문에 금주는 이쪽으로 해서 한번 기대해 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또 10월을 맞이하게 되면 삼성전자나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이제 또 발표가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좀 반도체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은 일단은 거의 고점에 왔거든요. 코스피나 코스닥이 둘 다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약간은 그 소흡을 가다듬고 약간은 횡보하다가 여기서 과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약간 하방 압력을 받을지 그래도 하방으로 가더라도 이제 박스권에서 약간 조정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우려하실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횡보해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네. 의견 주셨습니다.